그럼 어쨌든 다 여기 가가지고 이걸 받는다는 거예요. 그럼 이거는 뭐 불법 아니냐고요. 마찬가지잖아요. 예, 그런데 현재 자격증 국가고시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. 국가고시. 이거 본 적이 있는데 경락인가 뭐 그게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마사지 코리아. 자세한 거는 모르겠어요. 이것도 전에는 이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게또 있는지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고 그런 건또 중요하지가 않고 이거 자세한 거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것도 안될 거라고 봅니다. 제가 볼 때는 뭐 마사지 자체가 불법인데 이거 뭐 국가에서 자격증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냥 자격증만 주고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. 네, 그렇습니다. 어쨌든 그러니까 뭐이 자격증이라는 거는 사실상으로 그렇게 실효가 없어요. 그냥 마사지에 있어서는 뭐 그닥 실효가 없는 거예요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굳이 힘들게 이 피부 뭐 미용 쪽으로 이걸로 하려면요, 이것도 돈꽤 많이 들어갑니다. 200, 300만 이렇게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.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뻑석지근하게 이렇게 간판 이렇게 막 해놓고 이렇게 장사하잖아요. 네, 그러면은 뭐 신고 들어올 수도 있고 경찰들도 막 들어가 조사할 수 있고 뭐 이렇다고 해요. 자세히는 모르지만. 네, 그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제 생각에는 뭐냐면은 자격증이라는 것 자체는 원칙상으로 민간 자격증이 원칙입니다. 민간 자격.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민간 자격증이 원칙이에요. 네? 이게 원칙이에요. 국가 자격증이란 게뭐 얼마나 있겠어요, 옛날에. 그렇잖아요. 한 10년 전만, 10년, 20년 전만. 국가 자격증, 이거는 뭐 사법고시, 뭐 이런 거나 있는 거지. 이렇게 소소하게 개인적인 재능을 다루고 이런 거는 국가에서 이거 자격증을 내주는 게 아니에요, 이런 거는. 호기심 천국인가? 뭐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. 꽤 오래된 전에 얘기죠. 그랬는데 여기서 이거에 대한 거를 한번 다루기 시작했어요.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였어요. 그래서 알았어요. 모든 자격증이 다 민간 자격증인데, 민간 자격증이 수백 개가 되는 거예요. 근데 누가 발급하느냐? 말 그대로 내가 발급하고 싶으면 발급하는 거예요, 그냥. 예. 그러니까 나도 아 심심한 자격증이나 발급해볼까 해가지고 자격증 하나 만들었어. 그렇게 해도 돼요. 그래서 내가 너 발급해줄게 이렇게 해도 돼요.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자격증을 받고 이것을 써먹을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어야 되겠죠.